안녕하세요, 전스트입니다. 오늘은 입맛대로 고르는 모루로 먹을게요. 잔나만 어떻게 찾으면은 3 저거 되겠는데? 귀인? 자이라도 괜찮고요. 가지뻑기 이거 뭐 나왔냐? 숲지기? 어? 불렸네. 아, 야, 얘 운 진짜 좋다. 아니, 필연 야소 아리가 있는데 필연 상징이 나오네. 운 진짜 좋다, 여기. 와, 최고의 친구 괜찮거든요? 지원 아이템보다 최고의 친구... 어? 숙성? 아니, 친구가 나을 것 같아. 어? 잔나 나왔다. 귀인 받겠습니다, 그냥. 어차피 저희가 연승이 안 되거든요, 조합이? 귀인 받으면서 갑시다. 이거 그냥 3-2까지는 귀인 받으면서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, 귀인이 바로 됐네. 좋습니다. 이러면은 제가 지금 창고가 되게 비싸잖아요. 3코짜리 막 2코짜리 이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창고가 비싸가지고 돈을 못 받는데, 뭐야 왜 이겼냐? 아, 이겨버렸는데? 아무튼 그 돈을 못 받는 거를 이제 이걸로 10원 이자 받는 거 셈 치면은 나쁘지 않죠? 계속 연패 타겠습니다. 3-2까지 6연패하고 일단 들어갈 것 같아요. 증강체 먹을 때까지는. 어, 골드보다 황금제거기로 먹겠습니다. 뭐 아이템 그냥 맘대로 뺄 수 있겠다 그러면. 오, 나이스. 좋아요. 잔나 페어까지는 굳이 볼 필요 없죠. 귀인은 조금만 받다가 덱이 이제 갖춰지면은 귀인 안 받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 그냥 오기인을 받아버려. 어, 잠깐만, 오기인 됐는데? 사일러스도 나왔는데? 오기인을 받을까? 이거 오기인이 되거든요? 3-1에 오기인을 받았습니다. 일단 좋아요. 이게 오기인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경험치가 2씩 올라갑니다, 이제 턴마다. 아, 이게 사일러스가 나와버려가지고 오기인으로 그냥 받아도 되겠는데요? 그러면은 일단 사일러스 템부터 보자. 안 돌아가자 이거. 이것도 그걸로 주기 때문에. 아니, 아이템이 왜 이래. 아니, 왜 이래 이거 아이템. 근데 이게 현자를 받으면은 굳이 피바라기를 가야 되나? 일단 연운 하나 먹어놓자. 뭐야, 아이템 또 줬어? 적응형 투구 일단 하나 가고 지팡이 3개가 좋을 것 같거든요? 일단 이온 하나 가자. 모렐로 하나 만들고 마지막 아이템은 저 대천사 하나 넣어주겠습니다, 사일러스. 오기인 갈 것 같습니다, 오기인. 이렇게 갑시다. 7레벨의 모르가나 넣을게요. 제가 오기인을 이번 시즌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, 오기인을. 근데 아니 뭐 3-1에 오기인을 맞춰주는데 이거는 할 수밖에 없지. 3기인은 굉장히 자주 받는 편인데 오기인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죠, 지금까지. 오기인은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판은 좀 각이 이뻐가지고 오기인 쪽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롤 8번을 준다고? 7레벨을 치고 리롤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와, 요네 삼성이 벌써 떴어, 3-6에? 저게 말이 돼? 아니, 미쳤네요? 리브니성도 이거... 리브니 들어가거든요, 조합에? 일단은 띄웁시다. 연운만 하나 나오면 되고, 사일러스 아이템. 여기 지금 피 100짜리 한 번도 안 지낸대요, 1등인데? 한 번도 안 지낸데 이거 내가 이길 것 같은데? 이겼다. 아, 크립 전에 여기 연승 끊어먹었네? 좋아요. 한 번도 안 지내 이겼습니다. 나이스. 그렇지, 연승 끊어주고. 아유, 연운이 안 떴네. 두 개로 그냥 굴립시다. 요렇게 가지고 사일러스한테 이온이 들어갔으니까 마방각은 뭐 필요 없고 레벨업만 쭉 밀어주면 됩니다, 저는. 그냥 뭐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지원 아이템이나 갈까? 지원 아이템이 뭔가 좀 재밌지 않을까? 분단의 방패보다 월석 재생기가 좋을 것 같아요. 전체적인 이제 탱킹을 늘려주기 때문에 월석 재생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
지금 제가 일성 유닛들도 많고 어차피 현자 그런 게 있어가지고 피읍은 괜찮거든요? 피읍은 땡겨진단 말이야. 아우씨 모르가나 죽었네. 괜찮아요, 이겼으면 됐어요. 어 이거 저기 월속 재생기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조합에 레벨업 치고 리븐 하나 넣겠습니다. 그냥 여기서 이제 어 9레벨 그러니까 레벨업이 하나가 더 들어가면은 일라오이 들어가고 10레벨 때 이제 뭐 갈리오너 가지고 이야기꾼 받고 요 정도가 이제 가능하거든요 조합은. 그러니까 갈리오 들어가면은 3난동꾼이긴 한데 이야기꾼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갈리오. 어이 졌네. 사일러스가 일성이라서 버티지를 못하네요 잘. 모르가나나 사일러스 둘 중에 하나 뜨면은 이제 레벨업 칩시다. 9레벨 갑시다. 이거 사일러스가 뜰 생각이 없나봐요. 꼬라지 보니까 이거 리롤 한 10원까지 굴려도 안 뜰 것 같아요. 이게 뜰 거였으면 지금 이 정도 리롤 쳤으면 떴거든요? 자, 페어 상태여가지고 초밥에서 먹어와서. 근데 이거 안 떠요.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리롤 쳐봤자. 그냥 9레벨 갑시다. 나머지 애들이 이성이 붙었기 때문에 모르가나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붙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. 사일러스 말고는 싹 다 이성이죠. 무장이나 그냥 하는 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일단 사코 다 집어넣고 이 모르는 하나 남네. 뭐 연운이라도 하나 넣어놓을까? 그렇지 연운 하나 집어넣으면은 스킬이라도 빨리 굴릴 거 아니야 조금. 그쵸? 평타 두 번이 세이브가 됩니다. 15에서 30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연운 들어가면은 사일러스 빼고 사코 유닛 있는 거 없는 거 다 뜨고 있네. 얘 뭐 견제할 거 있나 한번 봐봐야겠다. 1등이 지금 애쉬가 4마리가 있네요. 애쉬 일단은 견제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갑자기 막 삼성각 보일 수도 있거든. 레벨업 쭉 달리면 되겠다. 아 그리고 이게 벤치가 꽉 차있어도 귀는 받아집니다. 자동으로 팔려요. 지금 경험치 올라갔어요. 아 여기는 별거 없어요. 여기는 무조건 이깁니다 제가. 여기는 우디르가 있어야지 칠먹 그림자가 되는데 없죠? 8레벨에다가 40원. 돈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고 여기는 이제 여기가 제일 약한 것 같은데 피관리는 잘 됐는데 그러니까 초반에 피관리는 잘 됐지만 지금 제일 약한 것 같거든요 여기가? 카이사 두 마리 견제해놔야겠다. 이거를 굴려가지고 난동꾼 그거 상징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? 그쵸? 아 여기 점점 세지는데 이거 나 만날 것 같은데 방금 릴리아 이성 붙은 게 저기 누가 잡아주면 안 되나? 저기 어 나 못 이길 것 같은데 나는? 내가 사일러스가 1성이라서 저는 저기 못 이길 것 같거든요? 누가 저기를 이겨줬으면 좋겠는데? 레벨업 다음 턴에 되겠다. 그래도 굉장히 강하네요. 아, 잠깐만 이거 애쉬가 어? 7마리가 된 거냐? 뭐야 이거 왜 이래? 야 너 8레벨이야! 왜 그래? 맞냐? 어 진짜네요? 그러지 마! 어 이거는 체력이 날 것 같아요. 아 사일러스 2성 너무 좋아요. 됐어. 갈리오를 넣을까? 이거 일라오이가 1성이라 갈리오 들어가는 게 나을지도? 큰일 났는데? 애쉬가 아니 너 8레벨인데 어떻게 7마리를 찾았냐? 심지어 아까 4마리밖에 없었는데 3마리가 더 추가됐는데요? 애쉬가? 저게 말이 돼? 아니 어이가 없네? 저도 근데 애쉬가 나오면 저도 견제하겠습니다. 잔나룩스 덱 죽었죠? 좋아요. 들어가시고요. 9레벨 아니 10레벨에 일라오이 놓고 끝내면 됩니다. 조합이 깔끔하죠? 어 여기 만났구나. 여기 2성 그거 붙었는데 아지르 7피련에 사습지기 받은 조합입니다. 근데 제가 조합이 좀 세요. 기인으로 지금 그 추가 피해량도 34%가 늘어나거든요. 피해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깁니다. 이거는 사일러스 안 죽어요 이거. 그쵸? 여기도 딜이 굉장히 강한 조합인데 제가 훨씬 더 셉니다 지금. 말이 안 돼요. 제가 지금 피해량이 34%가 늘어나기 때문에. 죽었네요 일단. 들어가시고요. 야 애쉬 어떻게 됐냐? 오 애쉬 한 마리 남았는데? 아 진짜
아니 8레벨에 애쉬 삼성이 뜨는 건 말도 안 되지. 이거 레벨업 칩시다. 아 애쉬 삼성이 왜 뜨냐고 좀 제발. 아니 8레벨에 애쉬가 왜 뜨시냐고요 좀. 아니 제가 최근에 이제 올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8레벨에서 바닥을 쳐서 요네 삼성도 못 띄운단 말이에요. 3코 삼성도 못 띄우는 사람인데 여기는 8레벨에 무슨 애쉬 삼성을 띄우고 있네. 와 이씨 미쳤네 그냥 이거. 아 진짜 어이가 없네. 뭐야 이게. 아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? 용군주 그냥 줄까 하나? 난동꾼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. 제조악기 굴리면은 더 이상한 거 나올 것 같아가지고. 이거 사일러스야 좀 해봐봐. 어떻게 좀 제발 제발 이거 다 골쳐 애쉬 좀. 으악 까 제발 까 씨 더럽게 세네. 아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되냐. 아 진짜 운 더럽게 좋네 진짜. 밤끝 하나 먹을까? 그냥 운이 좋은 거 아니야 저거는. 이거 대천사가 제가 봤을 때 별로거든요. 왜냐면은 전투가 길지가 않아. 대천사 빼고 밤끝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사일러스한테. 아이고 진짜 한 끗 차인데. 진짜 한 끗 차인데 이거 사일러스가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도 있는데 그쵸. 애쉬도 거의 다 잡았었거든요. 밤끝발로 어떻게 좀 안될까? 제발 까 안된다. 아유 진짜 또 내가 운이 없어서 졌네요 진짜. 아니 8레벨에 4코 삼성을 어떻게 하냐. 저거는 뭐 라이엇이 제 이기라고 해준 거니까 어쩔 수 없다. 자 5기인 덱 한번 알아봤습니다. 3-1부터 5기인 좋아요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